공수처는 지휘과를 막론하고 범죄 혐의가 있으면 다 수사해야 되는 그런 수사기관이죠. 맞습니다. 네. 대통령도 재임 중에 형사소추가 되지 않을 뿐 수사의 대상일 수 있는 거죠? 일반인과 다른 조금 예외 규정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수사 위원님의 기본적인 생각에는 동의합니다. 판사도 우리 중압감 느껴서 못했다고 하시는데 공수처장은 제대로 하실 수 있겠어요? 너무 당연한 걸 제가 물어본 거예요. 형사소추는 안 되지만 수사는 범죄 혐의가 있으면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최근에 검찰 인사 보셨죠? 네. 사실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수사 완전히 무력하기 위해서요. 검찰판 쑥대밭 인사를 대통령이 하신 거예요. 이제 국민들로서는 이제 믿을 건 공수처, 예? 아니면 특검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공수처가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말더듬고 원칙과 법률에서 벗어나는 다른 이야기를 하시려고 그러면 안 돼요.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아니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시라고 제 얘기에 동의하시는 걸 떠나서. 그러니까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형사소추 대상은 아니지만 중요한 부정과 불법 행위가 벌어지면 거기에 대한 수사 대상인 건 맞습니까? 아닙니까? 수사 대상이 맞습니다. 예.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요. 대통령실의 개입, 부당한 압력 이런 정황이 점점 드러나고 있고 그 정점에 대통령이 있다는 의심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공수처장은 필요하면 대통령도 소환하고 수사할 수 있다. 이거 확인하는 거죠. 지금 순직 해병 사건과 관련돼서 그 부분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공수처장이 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최상병 사건 외압 관련해서, 최상병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필요시 공수처에 소환조사할 수 있다. 이거 확인하신 거죠?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서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반 논으로는 위원님의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네. 또 하나 그러면 물어볼 게 있는데 공수처에서 기소를 해가지고 손준성 검사 고발사주 사건 관련해서 이미 이제 1심에서 징역형이 나왔습니다. 이 관련해서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공수처에 고발되어 있는 사실도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예. 관련해서 공수처에서 혹시 피고발인인 김건희 여사의 소환도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지금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좀 보고를 하지 마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지 말씀을 좀 올리기가 부적절해 보입니다. 후보자님, 저도 구체적 사건은 몰라요. 다만 공수처가 그동안 수사의 지지부진함과 또 공수처가 그나마 수사한 내용을 관련해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공수처장이 지지부진하고 또 2대 공수처장이 왔는데도 지금까지의 모습하고 똑같이 지지부진해 놓으면 공수처는 그냥 꺼다 놓은 보리자루 수사기관인 거예요. 그리고 공수래 공수처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그런 비아냥을 듣고 그런 모욕을 들으면서 공수처장으로서 역할을 못하실 거라고 저는 봐요. 의지 다부지게 가지시고 제대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지적한 이 두 분에 대한 수사 의지가 공수처의 앞으로 운명을 결정할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눈꽃만큼이라도 정의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그걸 보여줘야 되는 역할을 공수처가 해야 돼요. 그걸 못하면 다 특검하자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법률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제도가 해결하지 못하면 정치적으로 탄핵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지지부진하고 어물어물 넘어가려고 그러시면 특검으로 가는 길을 열고 탄핵으로 가는 기차를 타게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 불행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후보자께서 명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